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국립암센터 신규 진로를 축소하네요. 신규 진로를. 이제 국립암센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중증 질환 같은 것을 주로 많이 치료하는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동아일보는 이 사태의 중반 무렵부터 비교적 논조를 객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죠. 중앙이나 조선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바람직한 그런 논조를 지금까지 유지해봤는데 이제 문제가 새 환자를 못 받는 겁니다. 의료진들이 이제 그렇게 의료진들의 캐파를 넘어선 겁니다. 국립암센터가 진로 역량 소진으로 신규 환자 진료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신규 암 환자나 암으로 의심받는 환자들 더 이상 못 받겠다는 이야기죠. 이 암 환자 안전을 위한 진로 재조정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정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국립암센터의 진료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단시간 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암 환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적정 진료를 위해서 신규 환자 진료 축소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나온 거죠. 뭐 여러분 생산 설비가 있는데 생산 설비 중에서 한 60에서 80% 정도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 기존에 이제 의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초과 근무를 해가 때웠는데 뭐 장시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비대위 발표에 따르게 되면은 진료 축소 종료 시점은 병원 전체의 적정 진료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보건복지부가 주도했던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총 1만 명 정원 계획이 결국은 신규 암 환자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문의들은 지난 2월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들의 진료를 온전히 수행하고자 주 70시간 이상 근무 월 6회 이상 당직을 했습니다. 그 사이 개별 외래 조정 이후에도 심리적이고 체력적인 번아웃 탈진으로 전문의들의 사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들하고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이런 분들이 이제 떠난다는 거죠. 더 이상 암 환자에 대한 질 높은 진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스럽지만 기존 암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 환자를 제한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 병원의 경영난과 별도로 예상치 못한 이제 윤 정부의 그런 정책 후유증인 거죠. 현재 의료계 사태의 여파는 특히 중증, 희귀 난치 질환을 치료한 필수 의료 분야의 피해가 크며 향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수년간 갈 걸로 보네요. 개원의를 방문한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암이라든지 이런 중증, 희귀, 난치 질환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분야는 되게 필수 의료 분야지 않습니까? 국가 암 환자 진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조속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럼 전문의로 이런 전환하려면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현재 대학병원의 100 가운데 최소 60% 최대 80%까지 전공의들이 담당해 온 거죠.
그걸 이제 전문의로 대체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런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께서도 청문회에서 말씀하셨지만 한 3, 4주 정도면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공의들만 설득하면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의료계가 톱니바퀴처럼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국립암센터의 신규 환자 이름들 진료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세상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 거죠. 아마 암 환자를 여러분들 대하시는 그런 전문의들이나 전공의들이 그렇게 암 환자를 다룰 겁니다. 섬세하게 어디 전혀 안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죠. 윤 정부의 그런 의료 사태는 호불호를 떠나서 엄청나게 거친 정책이죠. 아주 거친, 조금 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무지막지한 정책을 쓴 겁니다. 무지막지한 정책을 쓴 것이고, 뭐 평소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유를 사랑하는 자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게 되면은 전체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박민수 차관이나 조경 장관이나 우리 윤 대통령이나 그게 사고가 전체주의적인 거죠. 사회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부분에도 거의 같을 겁니다. 의사들을 다루는 것도 똑 마찬가지인 거죠. 그 이후에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거나 언어 표현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대단히 거친 사람들이구나. 그게 여러분들 항상 갑의 입장에서 을을 다루어온 사람들의 정신구조를 여러분들 우리한테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를 내가 좋아하고 강복사 여러분들 무슨 축사에서 70번 자유를 외치더라도 자유주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겁니다. 왜냐하면 고시공부를 열심히 해 이러면 사법고시가 됐고 그다음 30년 동안 피의자를 다뤄왔기 때문에 본인의 의식구조가 갑을관계가 명확한 겁니다. 갑을관계가. 갑을가 본인이 항상 갑인 겁니다. 슈퍼갑인 겁니다. 그게 이런 그냥 이번에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뭐 그렇다 해가지고 크게 그분들한테 뭐 질타를 하거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본인들이 경험한 세계가 그게 전부였으니까. 도무지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같으면은 한 사회를 그렇게 다루는 것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게 생태계지 않습니까? 생태계. 생태계이기 때문에 예, 어디를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이런 파급효과가 미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 보면은 이 사회가 자유주의자들이 살기가 참 힘든 사회인 겁니다. 행정명령을 그냥 밥 먹듯이 뭡니까? 그냥 그렇게 남발할 수가 있고 법의 이름으로 뭐죠? 전공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본권을 그냥 마음껏 뭡니까? 그냥 짓밟은 그런 일들이 그냥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까지 온 건 참 대단한 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일이 된 겁니다.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람이 우주지 않습니까? 우주. 사람이 우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현직 의사분이 남긴 글에 그게 있더군요. 예, 의사가 이런 사람을 대해보게 되면 환자마다 다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소우주라는 거 아닙니까? 소우주. 소우주라고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섬세하게 이런들 조심스럽게 대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방송 여러분 보면서 보고 몇 분이 남긴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가다가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면서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의료계가 찬성했던 약간의 의과대학 정원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깔끔합니다. 이게 윤 대통령을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그만두시면 다행이겠죠. 보건의료가 부도가 나서 망하고 인근 약국 수십 개가 망하고 인근 상권 사업주가 빚이 엄청 늘고 의료협력업체 제약회사가 망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아서 끝내 사망하게 되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거대한 그런 네트워크 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번처럼 참 그렇게 무식한 그런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윤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그냥 윤 대통령의 실력을 그냥 바닥을 보여준 겁니다. 그 의식 구조, 일 처리 방법,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게 그냥 전부가 다 드러나 버린 거죠. 윤 대통령이나 복지부는 환자분들이나 종합병원들이 돌아가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는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의사 전공의분들이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의사 정원이 필요하면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할 일을 근거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행태,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청문회를 통해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그 전에는 긴가민가 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청문회에서 이름들 박민수 차관하고 조기용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의료 분야에 지식이 없는 분들도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의료 사태를 보면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공무원들, 정치인들, 국민들 하나같이 이기적이었습니다. 의사만 희생하라고 합니다. 대가를 치룰 겁니다. 대가를 좀 덜 치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니까 반성해야 될 사람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서 의료 붕괴가 임박했는데 정부가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부의 대책, 전공의가 돌아오면 됩니다. 전세 사기범에게 2억 원을 사기당했는데 정부가 해결책이 뭡니까? 2억 원을 되찾으면 됩니다. 무능한 정부와 무능한 관료들,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플랜 B도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의료 문제만 국한되겠느냐 이야기. 국방은 문제가 없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